안녕하세요, 썰맨입니다. 오늘은 황태채를 이용해서 황태해장국 한번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강원도에서 먹던 맛 그대로 구현했으니까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레시피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. 오르긴 분량 준비했고요. 계란은 총 4알, 소금은 3분의 1큰술, 미원 3분의 1큰술, 후추 조금 넣어주시면 끝난 겁니다. 하지만 썰맨의 팁이 또 빠질 수 없겠죠. 계란 이렇게 섞어주신 다음에요, 황태채를 물에 불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저는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계란물에 황태채를 넣어서 이 계란물 코팅을 하는 겸 또 황태채 를 숙성시키는 과정을 한 번에 끝나게 되는 거죠. 조리 과정도 물론 간단해지겠지만 이 황태채를 물에 불리지 않기 때문에 황태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맛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약 10분에서 15분간 정도 숙성해 주시면 끝난 겁니다. 자, 다음은 무를 주세요. 오르긴 분량 준비했고요. 일반적인 무크기 약 3-4 조각 정도면은 오르긴 분량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. 물은 2리터 정도 사용할 겁니다. 넓은 팬 준비해 주시고요. 오늘은 참기름이 아니라 들기름으로 볶는 게 팁인데요. 너무 높은 온도로 볶지 않아야 됩니다. 볶을 거는 당연히 물을 넣어서 볶겠죠. 연기가 나지 않게끔 무의 표면이 살짝이 투영해질 때까지만 익혀주시면 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들기름은 너무 높은 온도로 볶게 되면 이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약한 온도로 볶아준다는 거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물 2리터 넣었고요. 조미는 청수동 다시 5큰술 넣었는데요. 없으시면 국간장으로 대체하셔도 되고요. 까나리액젓 또는 멸치액젓 2-3큰술 넣으시면 끝난 겁니다. 계란물에 15분간 숙성시켜 놓은 어떤 황태채를 이제 끓는 물에 넣게 되는데요. 계란물이 살짝 넉넉하게 있다가 이제 마른 황태채에 이 수분이 이제 머금어지면서 훨씬 더 질척하게, 오빠 질척되는 거 싫어하는데 자, 이렇게 부드러운 황태채로 바뀌게 됩니다. 너무 한꺼번에 많이 넣지 마시고요. 살살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넣게 되면요, 계란물이 지저분하게 풀어지지 않고 이 황태채에 계란물이 코팅되면서 훨씬 더 담백하고 맛있는 황태해장국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쓸어 넣었던 대파채 한 대를 함께 넣어주시고요. 이때는 국자 등을 이용해서 휘적거리지 마시고요. 이 황태채에 코팅된 이 계란물이 익을 때까지 그대로 드시면 맑고 맛있는 황태해장국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조금 더 구수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요, 탈피 들깨가루 약 2큰술 정도 끓이실 때 넣으시면 되고요. 이 황태해장국에는 이 열무김치가 정말 제격 아니겠습니까? 제가 만든 겁니다. 이 열무김치에 떡밥 해가지고 아유, 뒤에 아타임 제가 두 번 만들어봤습니다. 간이 조금 부족할 때는요, 소금으로 간 맞추시면 됩니다. 감칠맛 원하시면 미원 한두 꼬집 넣으시면 더 맛있겠죠? 자, 이렇게 해서 직원들하고 점심시간에 후딱 또 황태해장국 만들어 봤는데요. 그 맛이요, 정말 따봉. 자, 아 타임이 왔습니다. 아세요? 아, 두 번 있다고 했죠? 열무김치 올려서 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세요? 아.